이 나무는 노간주 나무입니다. 향나무과에 속하는데요. 분데기를 이렇게 나란히 동시에 했습니다. 이렇게 다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조금 흙을 털어내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심으면 잘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곡을 만들어주면 뭐 정원수 만들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나무입니다. 노안주 나무는 철사거리가 들어가도 잘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그소 코끝다리 그거 할 때도 이 향나무과 노안주 나무를 많이 사용했고요. 이 노안주 나무는 사시사철 풀이기 때문에 소나무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어린 나무도 가격이 제법 나가더군요. 저희 산에는 노간주 나무가 띄엄띄엄씩 이렇게 가끔 보이긴 해요. 그리고 노간주 나무 열매는 효능이 아주 좋습니다. 열매를 따다가 술을 담으면 두성주가 됩니다. 여러 가지 효능이 좋고요. 분재를 만들거나 정원수를 만들어 두면 열매가 많이 달립니다. 열매도 감상하고 나무도 감상하고 키우는 재미, 여러 가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옮겨서 심어 볼게요. 이 산에서 소나무 8그루, 노간주 나무 2개, 이렇게 해서 총 1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습은 분데기를 잘했는데요. 요즘에는 분데기 없어도 잘살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흙을 털어버렸습니다. 마사토라서 이 화분에 심는 것처럼 그렇게 심으면 잘 살거든요. 그러면 노간주 나무부터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소나무는 씨앗으로 키운 소나무도 있지만 저절로 발화가 돼서 저절로 큰 소나무도 있습니다. 복잡한 소나무는 1m도 안 되는 30cm 간격으로 이렇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소나무는 솎아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노간주 나무를 한번 심어 볼게요. 정원수로 만들면 정말 좋습니다. 노간주 나무는. 자, 이렇게 해서 노간주 나무는 이렇게 실뿌리가 많아요. 실뿌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살 확률이 많겠죠. 그리고 노간주 나무 심고 나서 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때마침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뭐 따로 물줄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었고요. 여기 이제 물 빠짐이 되도록 이제 고를 이렇게 좀 만들어 줘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게 이제 흙을 조금 보충 더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뭐 나머지는 이제 풀 관리만 잘해주면 되고요.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천정을 하겠습니다. 천정을 하고요. 이것도 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밑에 목대가 굵어지도록 몇 개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을 만들려면 이 나무가 가지 배열이 잘 돼야 돼요. 여기 보면 가지 배열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천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이제 해야 야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영양분이 가겠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좋습니다. 좀 띄워서 가지를 좀 많이 띄워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전쟁을 하지만 난중에 철사감기도 아주 편합니다. 이거 순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러고 노관준하면은 아무 데서나 이 순이 터지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참 좋습니다. 가시는 좀 있지만 키워놓으면 정말 멋있어요. 특히 사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멋있어요. 자, 이렇게 요렇게 심었죠? 이렇게 보여야 되네요. 이렇게. 아, 그래도 50cm, 한 55cm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큰 노관주 나무고요. 그러면 노관주 나무 심고 또 저쪽에 이제 여기에는 물이 항상 여기 보면 수로가 있어요. 여기가 수로가 있기 때문에 물 흐르죠. 물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떼다가 물 줘도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소나무를 한 그루 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사토입니다. 자, 그러면 멋진 소나무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고기 어느 정도 이렇게 먹었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고기 이렇게 먹었으니까 약간 이렇게 눕혀서 이제 현에 비슷하게 눕혀서 약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 풀부터 제거를 하고 그렇게 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뭐가 많이 나와요. 아, 땅이 너무 좋네요. 소나무가 잘 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해 쪽으로 약간 이렇게 눕혀서, 자, 그러면 수영 잡기도 좋겠죠?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조경수, 뭐 정원수, 막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것도 다 됐네요. 소나무 심는 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이제 식목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연 고기 이렇게 먹었죠. 이런 소나무는 이제 특산물로 키워야 되겠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만 가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단으로 만들고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여튼 뭐 키워가는 비슷하게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워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솔수는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주고. 그리고 농약도 한번 쳐줘야 돼요. 그 무슨 벌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농약사 가서 이제 여쭤보면 뭐 알겠죠. 이름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아침에 어제 비가 와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요. 소나무를 심고 싶은데 집에 있으려니까 따분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한 8시 산이 가까우니까요. 그렇지. 자, 이렇게 솔선 정리를 하고 나니까 뭐좀 뻐꾸마죠. 이러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또 소나무를 또 저는 계속 심겠습니다.